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좋은 경험을 주는 공간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는 신효근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효근님을 알게 된 인스타그램 채널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그 프로필 사진을 보고 그냥 개인 인스타 계정이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잘 보다 보니까 좋은 경험을 주는 공간이라고 되어 있고 아래쪽에는 건축물들 사진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뭔가 건축 사진 작가인가 무슨 인테리어 하시는 분인가 궁금해서 연락을 드렸더니 아직 학생이시고 설계 전공하고 네, 계시는데 맞아요. 인스타그램과 브런치를 통해서 좋은 공간 소개하는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은 효근님에 대한 간단한 자기소개부터 시작해서 SNS 채널 소개를 먼저 할 겁니다. 그 이어서 뭐 카페 공간이라든지 이분이 이제 되게 많은 공간을 돌아다녔으니까 그 공간들 사진 보면서 이야기 갖는 시간을 이어서 또 갖도록 할 거예요. 일단 그첫 번째 영상으로 SNS 채널 소개입니다. 그래서 우선 효근님에 대한 간단한 자기소개부터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직 건축학과 4학년으로 재학 중이고 취미로 좋은 경험을 주는 공간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인스타와 브런치에서 글을 쓰고 있는 그냥 건축학도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학교 다니면서 되게 바쁜 생활을 하고 계실 텐데 심지어 지금은 3월 네. 이제 중간 마감 네, 맞아요. 준비하셔야겠죠? 네. 지금 코어 만들고 있다고. 주차장 계획하고 있고. 이 바쁜 와중에 이런 채널을 운영하게 된 생각은 어떻게 하게 되셨는지 계기가 좀 궁금하거든요. 방학 때마다 여행을 좀 갔었는데 해외를 가면 좋은 곳을 되게 많이 가는데 여행을 하면서 우리나라에는 이런 좋은 데가 없을까라는 질문에서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분명 좋은 공간이 있을 거고 그걸 내가 좀 발굴해서 저 공부를 위해서라도 뭐 좋고 아니면 주변 지인들한테 소개를 해주자는 그런 의도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사실 아무나 작가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어떤 절차를 통해서 혹시 된지 여쭤봐도 될까요? 신청하기 버튼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본인이 지금까지 쓴 글을 몇 개를 올려요. 그리고 그거 중에서 잘 적었다 싶은 것들을 체크해서 심사 버튼을 하면 거기서 심사를 하고 작가로서 좀더 발전할 뭐 가능성이 있는 사람 아니면 글을 잘 쓴다거나 그런 사람들을 확인하고 바로 작가로 등록시켜주는 프로그램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스타하고 브런치가 둘로 나뉘어져 있는데 네. 각각 올라오는 컨텐츠가 다른 건가요? 콘텐츠는 다 똑같은데 좋은 경험을 주는 공간이라는 그 주제는 아니지만 이 공간을 좀 올리고 싶다 할 때는 인스타에 올리고요. 브런치에서는 오로지 그 좋은 경험을 주는 공간이라는 주제에 적합한 콘텐츠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 인스타하고 브런치 채널 운영하면서 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같은 게 있을까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아마 여기 디지트에 연락이 온 거일 수도 있겠는데요. 그래요? 최근에 시공업체에서 연락이 왔었는데 거기서 본인들이 수입한 자재를 시공을 하고 고객들이 그 공간을 쓰면서 어떤 점을 좋았는지 아니면 나빴는지에 대한 인터뷰를 받고 매거진 형식으로 출간을 할 예정이래요. 그거에 에디터로 좀 참여를 해달라고 진짜? 연락이 와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야, 나 주문계가 생기기도 네, 하네요. 맞아요. 인스타그램에 지금 되게 많은 사진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 사진들은 어떤 카메라로 찍으셔서 이렇게 올리신 거예요? 카메라는 사용을 하지 않고 있고 아이폰으로만 사용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올라온 사진들은 다 아이폰 13 프로로 촬영을 해서 편집하고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갖고 온이 카메라. 네네네. 핸드폰 네,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편집은 라이트룸으로 네, 하신다고? 맞아요. 포토샵 말고 라이트룸을 쓰면 더 좋은 점이 뭐가 있어요? 라이트룸 자체가 사진 편집에 그렇죠. 특화된 거라서 포토샵은 약간 사진보다는 여러 가지 합성 기술도 많아서 불편하고 기능을 잘 모르면 못 쓰잖아요. 라이트룸은 진짜 딱 필요한 기능만 있어서 시간 절약도 되고 항목별로 그냥 체크해보면서 비교하면 돼서 편집하기가 되게 더 쉽죠. 라이트룸 같은 경우는 PNG나 JPG 이미지를 갖고 오는 게 아니라 네. 로우 파일을 갖고 와서 작업해야 된다고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DSLR로 떠야 나오잖아요. 네네네. 파일은 아이폰 같은 경우는 로우 파일을 뽑을 수가 있나요? 12 프로부터 로우 파일을 지원했었는데 그 네네. 전에도 일반 사진을 편집을 할수 있었거든요. 근데 로우 파일이 아니면 편집할 때 빛의 양이라든지 정보가 적어서 라이트룸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다못 쓰는 그런 단점이 좀 있긴 하죠. 아이폰 13이시니까 네. 로우 파일이 나온다는 거네요. 네네네, 맞아요. 아, 아마 오. 프로 모델부터 로우 파일이 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로우팔이 일반 이미지 파일보다는 용량이 훨씬 크잖아요. 네, 맞아요. 감당이 어떻게 되시는지. 휴대폰 기기만으로는 안 되고, 그쵸. 아이클라우드를 무조건 좀 용량 큰 거를 구독을 해서 그 사진들은 다 아이클라우드에 저장을 해놓고 필요한 것만 다시 다운받아서 편집을 하고 다시 또 다운로드는 삭제하고 해서 저장 공간을 좀 확보하고 있습니다. 아이클라우드는 요금제 어떤 거 쓰세요? 용량? 2테라바이트 거를 쓰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2테라를 쓰니까 남는 공간이 1.5테라바이트가 남더라고요. 충분하네요. 네, 충분해요. 월 결제 비용이 한 9.9달러니까 만 원 정도. 나쁘지 않네요. 네, 맞아요. 두 번째, 세 번째 영상들이 이제 공간을 소개하는 거기 때문에 사진을 보내달라고 했더니 몇백 장을 보내주셔가지고 이것도 많이 추리신 거라고 하더군요. 네. 그래서 용량이 하드 SSD든 뭐 HDD든 외장하드든 엄청 많이 있겠다 싶었는데 아이클라우드 한 개로 다 하시네요. 네, 맞아요. 아이클라우드를 쓰는 장점이 혹시 있나요? 아무래도 제가 메인 컴퓨터로 맥북을 쓰고 또 아이패드도 있다 보니까 뭐 공간이나 제약 없이 맥북에서 바로 불러올 수 있고 또 맥북이 없을 때는 휴대폰으로 사진들을 확인하고 삭제하면 맥북에서도 자동으로 삭제되고 하니까 관리가 쉬워서 아이클라우드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폰 같은 거를 혹시나 잃어버렸을 때 그때 또 자료들이 다 있으니까 데이터를 다 복구할 수 있으니까 그 장점이 가장 크죠. 그런 점에서 그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고호환성 같은 경우는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SS 채널들 인스타그램하고 브런치 각 채널들의 앞으로 계획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특별한 계획은 없는데요. 아무래도 이걸 시작한 이유가 주변 사람들한테 소개하는 목적도 있었지만 독후감 쓰듯이 공부하는 목적도 있었기 때문에 게으름 피우지 않고 꾸준히, 왜냐하면 설계 스튜디오도 중요하니까 같이 병행하면서 꾸준히 계속 써나가는 게 아직까지는 제 목표인 것 같습니다. 지금 글도 쓰시고 사진도 찍으시니까 책을 써보고 싶다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가끔은 해봤는데요. 아직 제가 글을 읽을 때 잘 쓴다는 그런 생각을 아직 못했어요. 써서 자신감이 없나 봐요. 아직은 글에 대해서. 사진은 뭐 주변에서 워낙 잘 찍는다고 하지만 글은 쓴 지가 얼마 안 돼서 그건 아직 자신이 없어서 생각은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우선 SN 채널 소개는 마치도록 하고요. 바로 두 번째 영상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